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10시 12분이고요. 저는 꽤 늦었어요. 밥은 편의점 음식 먹었어요. 일본은 또 편의점 음식도 맛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한 시간 안에 머리랑 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빠르게 해봐야죠. 해외 나오면 진짜 아메리카노가 너무 먹고 싶어. 한국에서는 집 앞에 나가도 바로 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기 힘든 나라들도 있으니까. 저는 보통 해외 나올 때 이렇게 메이크업 박스를 챙기고 다녀요. 완전 간편하게. 가끔은 메이크업을 받는 행사들도 있고 제가 혼자 해야 되는 행사도 있어서 챙겨가면 마음이 편해요. 이제 빠르게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게요. 11시 10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10시 20분이에요. 그럴 땐 빠르게. 메이크업 영상을 오늘 좀 찍으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얼른 준비를 하고 오겠습니다. 뿅! 오늘은 이 옷을 입을 거예요. 이 와이셔츠 원피스인데 여기에 검은 가죽으로 허리를 좀 고정해 줄 거예요. 짠! 지금 화장실에서 머리를 좀 하고 있고 제가 원래 단발머리거든요. 근데 이제 피스를 붙여서 머리를 길게 한번 붙여볼게요. Let's go! 짠! 뒷부분 잡아서 이렇게 안 보고도 붙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완성적으로 붙여졌는데 이제 여기 고데기를 조금 할게요. 지금 좀 더 제대로 세팅을 하고 싶은데 지금 바로 나가야 해서 조금 급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짠! 오늘은 룩 완성인데 어떤가요? 괜찮나요? 오늘은 비 안 오겠죠? 제발 오지 마라. 지금 어디 가시나요? 행사장 가고 있어요. 뭐 하시러 가시는 거죠? 인터뷰 하러 가요. 인터뷰요? 네, 스킨케어 인터뷰. 의상의 포인트가 어떤 걸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가죽으로 신발이랑 벨트랑 가죽 포인트로. 피부가 건조하면 체력을 되게 잘 생기기 때문에 네. 항상 보습에 관리를 좀 해주는데 지울 때는 네, 오일이나 워터 같은 거는 사용을 안 하고 클렌징 밀크로만 두 번 정도 세안을 해주고 또 스킨케어 단계에서는 스킨 그리고 앰플 두 번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는데 너무 건조한 날에는 크림을 두 번 같이 바르고 마무리를 해줘. 감사합니다. 皆さん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않나요? 일본 팬분이 만들어준 건데 이렇게 손수 하나하나 붙이신 제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영상 앞에서 제 응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심정은? 일본을 더 자주 와야겠다. 여러분, 저는 이제 호텔에 도착을 다시 했고요. 잠깐 밥을 먹고 부스 행사를 하러 갈 예정인데요. 그 전에 방금 팬분이 주고 가신 선물 봉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들어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어머! 다양한 간식이 들어있어요. 우와! 자가리콩! 자가리콩! 우마이봉! 아, 귀여워라! 우마이봉! 티켓! 저 말차 좋아하는데! 티켓 말차 이게 뭐지? 이거는 처음 보는 간식인데 감자칩 같아요. 포키 녹차 맛. 아직 더 많이 남아있어. 와! 이거는 귀여워. 여기 글씨가 적혀있는데 나 이거 좋아라고 적혀있네요. 나도 좋아. 사과 젤리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이거 궁금하네요. 이거 뭐지? 맛있어 보인다. 약간 사쿠라 사탕 느낌? 카메라 메모리가 꺼졌대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으로 마저 찍고 있는데
선물은 마저 봐야죠. 다음은 이게 뭐지? 약간 장어? 이게 뭘까요? 너무 궁금해요. 근데 맛있어 보인다. 레몬. 귀여운 레몬 젤리. 그리고 마지막 선물. 초코바 같은 게 들어있네요. 엄청 많이 줬네요. 이런 식으로 엄청 선물이 많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편지. 여기에 항상 고마워. 일본 과자를 많이 넣었으니까 괜찮으면 먹어줘. 라고 써있네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다 먹을 거야. 고마워요. 편지가 두 장이나. 어떡해. 한국어로 하나하나 다 적어주셨어. 일본어. 일본어. 제가 이거 꼭 잘 읽어볼게요. 너무 사랑해. 고마워. 역시 내 팬들이 최고라니까. 고마워. 이거는 이따가 꼭 자기 전에 읽어볼게요. 이렇게 귀여운 선물들을 다 봤으니까 이제 마저 일을 하러 가봐야 되는데요. 지금 한번 부스로 떠나볼까요? 카메라가 꺼져서 핸드폰 일반 카메라로 찍어야 되는데 그래도 잘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마저 일하러 가볼까요? 고고! 미쳤다. 전 드디어 호텔로 왔어요. 너무 힘들다. 진짜 날씨가 오늘 너무 좋진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팬분들이 기다려주셔서 같이 사진 찍어드리고 왔습니다. 팬분들한테 선물도 많이 받고 행사도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저는 이따가 저녁 식사를 하러 가기 전에 잠깐 쉬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 전에 저희 팬분들한테 받은 선물 한 번 더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선물들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귀여운 편지들과 그리고 팜플렛 그리고 맛있는 먹을 거랑 이제 다양한 선물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저는 케이크라고 써있는데요. 무슨 케이크인지 궁금하다. 스테라 큐브 같은 느낌이네. 귀여운 봉투 안에 다양한 선물들이 있는데 한번 꺼내볼게요. 리본까지 이렇게 맛있는 초코송이 같은 제품. 이거는 뭐지? 헬로! 아! 약간 포키 비슷한 빼빼로 같은데요. 약간 마이티 생각나네요. 아, 저 이거 좋아해요. 이거는 초코바 같은 거예요. 녹차 맛. 이게 뭐지? 이쁘다. 팩인 것 같아요. 한번 써봐야겠다, 오늘 잘 때. 이거는 뭘까요? 립밤? 귀여워요. 피카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응? 이렇게 리본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안에 귀여운 편지. 한글이 익숙하지 않아서 글씨가 더러워서 미안해. 더럽지 않아. 이런 게 들어있네요. 이건 향수인가? 약간 소프트한 비누형? 저 비누형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리가또. 아, 핸드미스트. 핸드미스트였구나. 저는 그냥 퍼퓸으로 써버렸어. 근데 글씨가 너무 예뻐. 그리고 편지를 3개나 더 받았습니다. 엘리나 언니에게 코우카 드림. 아, 좀 이리 착하고 귀엽냐. 이렇게 두 장. 코우카 고마워. 우리 귀여운 레이나가 줬어요. 영어로. 이렇게 영어로. Thank you, 레이나. 그리고 리코. 리코 짱이 준. 뭐가 들어있어. 저예요. 대박. 그리고 시나몬 롤 스티커들. 엘리나, I love you. 이렇게 편지까지. 잘 볼게요. 고마워. 나 오늘 자기 전에 다 읽어봐야겠다. 제가 일본은 처음이지만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잘 있어, 가와사키. 이제 비행기 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하긴 동키호테에서 쇼핑도 하고 이제 공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 30만 원 정도 썼어요. 저는 이제 다시 하네다 공항을 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비즈니스 끝! 이거는 일본 와서 선물 받은 귀여운 고양이 목베개입니다. 정말 힘든 2박 3일이었다. 저는 지금 라운지를 가고 있습니다. 뭔가를 먹어놔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주문하면 나옵니다. 붕어빵? 카레. 너무 맛있다. 일본 카레 맛있지. 고기 덮밥. 저희는 카레를 하나 더 시켰어요. 보고 딴 데 놀랐다가 녹차가 좀 샜어요. 이제 슬리퍼로 갈아 신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어머 옆에서 문을 닫고 있네요. 옆에는 리스트랑 에어팟 그리고 내 귀여운 목베개를 놔뒀어요. 나왔어. 뭐야?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을 도착했는데 이번 브이로그 영상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브이로그를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수고했다.